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 여러분. 오늘은 2020년 금융 소비자 권리찾기 크리에이터 공모전에 참여해보았습니다. 나레이션을 맡은 명간이 누나입니다. 오늘은 가까운 NH농협은행에 방문해보았습니다. 발달 장애 후에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NH농협은행의 이용시간도 확인해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돈은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 금융기관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은행, 보험, 증권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로 금융사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밀번호, 복지카드를 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. 네 번째로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전화로 이름, 주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, 두 번째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